아이고, 무조건 갈아야 되겠네, 그죠? 그러니까 오일이 지금 누유된 게 지금 크게 많이 표시가 나야 지금 일렁에서. 네, 부동액이나 뭐 이런 거는 부동액 괜찮습니까? 상태는 오염된 건 아니세요? 부동액 가속도나 라이닝이나 그런 거는 지금 앞에 브레이크 패드 상태는 한70% 이상 정도 남았고요. 아, 맞아. 가성비 좋은 중형 세단 르노 삼성의 뉴 SM5 인플레이션 모델입니다. 이 제논 헤드램프까지 들어간 상당히 옵션 좋은 그런 중형 세단입니다. 주행거리 18만 6천 킬로 주행을 하고 있고요. 2008년형 07년 최초 등록 차량으로 주행거리를 연식과 비교를 했을 때 아주 그렇게 많은 주행거리는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이런 옵션을 비롯해서 스마트키와 내비게이션, 선루프까지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제논 헤드램프가 탑재된 인플레이션 모델이 그리 흔치는 않은데요. 현재는 제논 헤드램프를 비롯해서 스마트키, 내비게이션, 선루프까지 물론 이 블랙박스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2채널 블랙박스이고요. 차량을 구입을 하시는 데 있어 어떤 차량 구입 자금을 조금이나마 최소화하면서 만족감은 그런대로 높은 이런 차량들의 또 선호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저희 카카오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가성비 좋은 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입고가 되고 또 판매가 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 중에 한 대가 바로 지금 보시는 뉴 SM5 인플레이션 XE 모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핸들 어떤 밸런스도 그리고 핸들 치우침 현상 그런 거 현재 전혀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현재 차량의 상품 테스트는 이걸로 합격점을 줄 만큼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으니까 소모품 점검과 하부 점검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지 바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무조건 갈아야 되겠네. 네, 엔진을 교환하겠습니다. 오일이 지금 누유된 게 지금 크게 많이 표시가 나야 지금 일러에서. 네네네. 이쪽에 보셔도 지금 오일이 네. 이렇게 누유가 지금 심하게 지금 나와 있어요. 잠깐 카바 가스켓. 예, 요거는 카바 가스켓에서 일단 누유가 좀 심하네요. 네. 네, 요것도 저희가 작업을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띄워볼게요. 네, 띄워서 한번 나머지 부동액, 사장님 부동액이나 뭐 이런 거는 부동액하고는 상태는 오염된 건 아니세요. 부동액하고 브레이크오일하고 괜찮고. 네. 지금 보시면 이제 벨트 상태도 지금 네. 보면 교체를 예전에 한번 했기 때문에 네. 상태가 좋습니다. 벨트도 괜찮습니다. 네. 브레이크홀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브레이크홀도 지금 보시면 오염도가 조금 있으시네요. 아, 네. 네. 엔진오일하고 브레이크홀 일단 교환을 하도록 하고요. 장바카바 가스켓 부분은 차량을 떠서 한번 더 면밀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인플레이션 모델. 자, 하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하체를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네, 부식류나 라이닝이나 그런 거. 지금 앞에 브레이크 패드 상태는 한 70% 이상 정도 남았고요. 아, 많이 남았네요. 네, 지금 뭐 조인트라든지 네. 초바 네.
그리고 부싱 상태는 연식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네, 굉장히 깔끔해 보입니다. 네, 요거 반대편에도 한번 볼게요. 자, 조수석도 보겠습니다. 조수석도 마찬가지로 네. 브레이크 패드 상태라든지 부싱 네. 상태, 네. 뭐 드라이브 샤프트 조인트 상태, 쇼바 상태 다 상태 좋습니다. 네, 연식 대비. 예, 연식 대비에서 일단 차 한번 깔끔하게 잘 찼습니다. 네. 뒤로 한번 그리고 쭉 뒤로 한번 가볼까요? 자, 마찬가지로 하부에 특별히 녹이 피거나 한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뒤에 하체 쪽에도 네. 이게 삼성차 같은 경우는 하체가 네네. 현대 기아 차보다는 좀 튼튼한 편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예, 연식이 좀 오래돼도 사용하는 건 아무 지장이 없어요. 네. 구만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면 반대편도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네. 뒤에 나이링 상태는 조금 되긴 됐는데 그래도 한 60%는 남았어요. 아직 탈만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하체 점검도 마무리를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SM5 New Impression 모델 차량 점검 완료했고요. 이 차는 저희가 엔진오일하고 브레이크 오일을 교환해 놓고요. 그리고 잠박 카바 가스켓 부분에서 누유가 발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수리를 해서 저희가 전시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